얼굴에 주름이 생겼고요. 그 정도는 좀 나이도 먹었고 아줌마 같기도 보겠고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. 관리를 못했던 거.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어서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장윤애요. 김은아요. 정다운이요. 전 한한나예요. 뭐가 고민이에요? 딸 둘 있어요. 또 직장까지 다니다 보니까 좀 괜히 애들한테 화도 많이 좀 되고 큰 소리도 좀 많이 치게 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죠. 왜냐면 그 여자 나이 마흔 넘고 나는 또 여자를 안 보는 결혼도 안 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, 취업이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막막하죠. 우리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상담은 저기서 할 거예요. 네. 짠. 따뜻해요? 네. 어, 이게 뭐예요? 얼굴에 주름도 생겼고요. 그 정도는 좀 나이도 먹었고 아줌마 같기도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. 여자로서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.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. 직장 다니는 사람,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. 70점?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자랑하면 회신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불효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힘든 형편에서도 가르침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. 생각만 한다 실천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 입으로만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없어요. 사실 또 더 빼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그냥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자로서는 사실 좀 자신 없어요. 실망감을 안 넘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있다고는 항상 말하거든요. 근데 그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실망하겠죠. 뭐야? 편지 보낸다. 비록 나이 들어 혼기는 조금 지났을지 모르나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상심 말해봐라.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라 믿는다. 나는 너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단다. 사랑하는 정다운 씨, 동땡이라 놀린 것도 너무 미안하고 살 빼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다운 씨는 어떤 모습이어도 지금 모습 그대로가 제일 이뻐. 이 모습 변하지 말고 항상 사랑하며 살자. 사랑해 한나 언니. 안녕.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고민 많은 것 알고 있어. 그래도 언니 곁은 내가 있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. 언니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랑해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.